안녕하세요. 폭풍의 참치 김건우 프로 2단입니다. 좋은 음악이 많이 나옵니다. 예. 원한번 읽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 나가서 정의용 포진 차리겠습니다. 찾기란 열었기 때문에 먼저 찾기로 확보했죠. 리세지우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네. 아, 지훈님, 감사합니다. 귀의상까지 진출해 보겠습니다. 포가 차를 걸 수가 있기 때문에 귀의상 진출했고요. 그럼 색다르게 한번 넣어볼까요? 차가 한 칸 올라와서 대차를 붙일 수 있습니다. 마가 이런 자리 뜨는 수가 있죠. 이렇게 막으면 되거든요. 대차 한번 붙여볼게요. 먹고요. 워낙마 차리겠습니다. 워낙마. 상으로 여길 친다, 친다. 양도 먹고 할까요? 먹고 합시다. 먹고 할게요. 포가 다시 제자리로 넘어오고요. 원앙마 차리겠습니다. 원앙마. 원앙마 차리겠습니다. 김한테 원앙마 됐죠? 뭐 이렇게도 둘수 있습니다. 네, 이 상이 이제 불편하기 때문에 차가 나가겠습니다. 반대쪽 공략 가는 거죠. 일단 오빠 장군이죠. 일단 오빠 장군 좀 맞봐봅시다. 차가 죽기 때문에 사로 막을 수밖에 없고요. 차가 상 잡으러 갈수 있습니다. 상이 죽었죠. 못 갑시다. 다음에는 차가 뜨면서, 자포장 뜨면서 또, 여기를 먹고 가겠습니다. 여기 먹을 수 있죠. 뭐, 짱본 모르면서, 살을 뭐, 이렇게 먹고 가면서 또 말을 노리고, 뭐, 이렇게 둘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먹고 합시다. 왜 이래? 렉 걸리네요. 회복충님 안녕하세요. 이제는 포화 다시 넘어오면 되고요. 넘어오고, 차가 걸렸죠? 아, 먹고, 먹고 상장 먹고,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아도. 조금 머리 아프네요. 잠깐 수읽기 좀 해볼게요. 먹고, 마가 여길 먹겠죠. 상이 뜨면서 장군을 부르고, 마가 여기 뜨고, 이 말을 먹고자 하는데, 수가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일단 재밌게 두려면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재밌게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먹고 가겠습니다. 마가 먼저 포장을 부르고 먹는 게 그렇죠. 좋아 보이네요. 포장이 네, 괜찮네요. 이렇게 포장을 부르고. 그냥 뒷포장은 어떤가요? 어차피 저 포로 지켜주니까. 아, 뒷포장도 있네요. 네, 뒷포장으로 지켜주는 네, 게 뒷포장이 괜찮죠. 좋아 보입니다. 뒷포장 치고 그리고 상으로 먹으면 됐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포로 말을 지켜주니까요. 상으로 차를 먹고. 근데 이 상이 살아 돌아오기는 아마 힘들 듯 합니다. 그래도 뭐, 집 바깥을 한것 네, 같아요. 바꿔봤으니까 먹고 가겠습니다. 뭐, 장기가 좀 재밌게 흘러가죠, 이렇게 되면. 이 상을 먹고자 하는 거예요. 이 마가에 나가면은 워낙 마형태가 되면서 이제 지켜는 지는데요. 이 마가 나가느냐, 이 마가 나가느냐. 금화가 나가야 될것 같아요. 포다리가 끊기니까 그냥 이 마가 지켜야 될것 나가가지고, 네. 뭐 이렇게 두면 될 듯합니다. 먹겠죠? 그리고 여기를 좀 밀어가지고 얘를 쫓을게요. 집으로 다시 갈아보세요. 얘 일단 뭐 쫓아보고 다음에는 포가 뭐 기포로 넘으면 될 듯합니다. 저도 양마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둘만 합니다. 그리고 기포를 넣고 다음에는 마가 이렇게 뜨면서 거는 수가 또 있거든요. 마가 열에 가면서 포로 말을 노리고 마가 조를 노리고 이런 수 있죠. 갑시다. 마가 열렸기 때문에 말은 죽이지 않을 거고요. 마가 도망가면은 마로 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아마 중앙 먹으면서도 포로 말을 거는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먹는 게 정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걸리면 먹어야죠. 먹고 또 마가 걸리거든요.
포에서 마가 또 걸리게 됩니다. 일단 마가 뛰면서 포하고 살을 거니까 공짜 주네요 그냥. 그냥 먹어야죠 이런 거는. 그냥 마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포가 말을 먹고, 포가 말을 먹으면서 이 조를 또 하나 먹을 수 있습니다. 먹고 가겠습니다. 하나 더 먹는 거는 먹는 거죠. 먹으면서 또 마가 상을 걸수 있습니다. 먹고 갑시다. 이게 계속 선수거든요. 마가 또 상을 노리고요. 뭐막 먹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포가 넘어가서 저 포자리를 묶어버리면 또 포가 주네요. 공짜로 주네요. 먹고 가겠습니다. 뭐 주면 다 먹습니다. 주면 다 먹는 거죠. 뭐. 다음에 장군의 외통, 아, 포가 떴죠. 먼저 장군을 부르게 예, 됩니다. 맞습니다. 마교환은 대마예요. 네. 그리고 이제 포가 원위치 해가지고 뭐 다시 장군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장군 다시 부르면서 뜨면 되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 넣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